권 씨는 학문적 소양이 깊고 좋은 품행 덕분에 추천을 받아 휘릉 참봉에 올랐습니다. 그의 나이는 예순이었는데 집안은 넉넉했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자녀와 일가친척도 없어 쓸쓸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무렵에 능을 지키는 별검이 된 김우왕이 휘릉을 보수하기 위해 숙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법을 어기고 능에서 나무를 뺀 나무꾼을 잡아들였습니다. 권참봉은 사건을 조사하고 형벌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총각인 나무꾼은 아무런 항변도 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의 외모를 살펴보니 일반 상놈처럼 보이지 않아 권참봉은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양반의 후손으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일흔이 된 어머니와 서른다섯의 처녀인 누이랑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매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먼 곳까지 가서 나무를 할 수 없자 가까운 능에 가서 나무를 뺀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이 눈물을 비오듯 흘리자 권참봉은 측은한 마음이 생겨 김우왕에게 그냥 풀어주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며 노모를 봉양하는 데 보태라고 쌀과 닭 한 마리를 주어 돌려보냈습니다. 나무꾼은 감사의 인사를 몇 번씩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가 또 벌채를 한 죄로 붙잡혀 왔습니다. 이번엔 권참봉이 그를 크게 꼬지졌습니다. 나무꾼은 눈이 산처럼 쌓여 집 주변에 나무할 곳이 전혀 없었는데 노모가 너무 추워하자 죽기를 무릅쓰고 또 법을 어겼다며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권참봉이 그의 사연을 듣고 측은하게 여겨 차마 벌을 주지 못하고 있자 곁에 있던 김우왕이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곰께서 상처하고 호라비로 사는 게 고단하니 저 나무꾼의 누이와 재혼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권참봉은 쉽게 대답을 못했지만 내심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김우왕은 나무꾼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권참봉께선 충직하고 인정이 많은 군자일세. 자네 누이가 시집갈 나이가 훨씬 지났다고 했는데 법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을 혼인시키면 자네 집안도 의지할 데가 생길 테니 어떠한가? 나무꾼은 노모가 계셔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으니 돌아가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간 나무꾼은 머지않아 김우왕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안은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탓에 가문이 급격하게 쇠퇴했지만 대대로 벼슬을 했던 집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이전엔 없던 일이지만 누이가 홀로 늙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며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허락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김우왕은 크게 기뻐하며 권참봉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두 집은 길이를 잡아 혼수를 갖추고 급히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권참봉이 김우왕을 찾아왔습니다. 덕분에 현명한 부인을 얻어 복이 넘치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며 처가 식구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후 25년이 지나 김우왕의 벼슬이 높아져 안동부사로 부임하였는데 이튿날 누군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도 짚지 않고 유유히 걸어왔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선 같았습니다. 그는 권참봉이었는데 김우왕이 자신의 고향으로 부임하자 축하를 하기 위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그동안 쌓인 회포를 풀었습니다. 권참봉은 김우왕 덕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연이어 아들 둘을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두 아들은 성장하여 가정도 이루고 속과에도 합격하여 내일이 홍패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라고 하며 김우왕을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다음 날 김우왕이 권참봉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때마침 과거에 급제한 두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아들은 외모와 풍채가 좋을 뿐 아니라 문장도 잘 지어 그 모습을 본 김우왕은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권참봉의 집에선 그날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고 참석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마음껏 즐겼습니다. 자리가 조용해지자 권참봉은 김우왕을 안채로 모셨고 잠시 후 나이 든 부인이 들어와 김우왕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권참봉의 아내였는데
김우왕의 덕이 천리 같고 은혜가 부모와도 같다며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 권찬봉은 김우왕을 데리고 옆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나이 든 노파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권찬봉의 장모였는데 나이가 95이나 되었고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였습니다. 노파는 혼자 앉아서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권찬봉이 김우왕을 이끌고 노파 옆으로 가서 귀를 기울여 보라고 하니 김우왕이 정승되게 하소서. 김우왕이 정승되게 하소서. 하며 계속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권찬봉의 장모는 김우왕의 은덕을 잊지 못하고 25년 동안 밤낮으로 기원을 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데도 버릇처럼 입에서 그 말을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우왕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 김우왕은 예조판서, 판이금 부사 등을 거쳐 노파의 바람대로 숙종 39년 우의정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